올여름 고수온과 태풍 등의 여파로 남해안 어민들의 씨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제철을 맞은 해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. 남해안 청정에 이어 불량식장이 분주해졌습니다.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주배는 잘 자란 불다발이 빼곡합니다. 불을 떼어내는 부지런한 손놀림에 바다 위 작업장에는 굴이 가득 쌓여갑니다. 올여름 고수온으로 굴 알맹이 크기가 예년의 7, 80% 수준에 머물렀지만 본격적인 굴 수확으로 어촌계는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. 갔다 온 굴 껍데기를 분리하는 작업장도 바빠졌습니다. 굴 수확기인 내년 6월까지 쉴 틈이 없지만 고데기보다 일하는 기쁨이 앞섭니다. 일한 게 좋아요. 뭐래도 놀다가 이제 일한 게 좋아요. 올해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. 해꿀의 산지 가격은 10kg당 5만 원 안팎. 아직 지난해 가격에는 못 미치지만 김장철이 오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바다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비만이 들고 있거든요. 뭐 다른 평년적인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보고. 우리나라 굴 생산량 4만여 톤 가운데 70%를 차지하는 남해안. 고수온과 태풍 등의 시련을 딛고 해꿀 수확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